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치의 난주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나올 건데요. 이안 빼고 저 혼자 친구들이랑 같이 남해에 놀러 왔거든요. 이안은 아마 집에서 울고 있겠죠. 미안.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남해 이곳저곳 한번 가볼게요. 저는 산책로 나왔고요. 지금부터 한 바퀴 걸어볼게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도 있으니까 오늘도 반말. 길이 되게 좁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나무 사이로. 우와, 물이 완전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저기 제 친구가 지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와, 물이 진짜 맑아요. 와, 진짜 물이 맑아요. 그리고 저기 제 친구 세 명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요. 우와, 나 여기 산책로 왔는데 물도 완전 깨끗하고 그 아침에 보던 오션뷰가 바로 여기. 자, 계단 내려갈게. 우와, 물 진짜 깊다. 난 가볼게. 어, 가봐. 찍어. 무서운데? 야, 여기 진짜 무섭다. 우와, 흔들려. 어떡해. 우와, 대박. 흔들려. 저기 미역이 매달려있다. 아, 잘 안 보이나? 미역 매달려있는데. 아, 여기 잘 보이겠다. 저거 미역. 우와, 여기 완전 좋다. 나는 지금 다랭이 마을에 왔고 여기 진짜 예뻐. 남해 오면 꼭 여기 방문하는 거 추천. 한번 보여줄게. 여기 보면 계단처럼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다랭이라고 하나 봐. 그래서 다랭이 마을. 보면은 진짜 계단처럼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 바로 이렇게 바다도 있고. 너무 예쁘지? 이제 다랭이 마을 안으로 한번 가볼게.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보면 엄청 귀여운 다리도 있고. 내려가 볼게. 내 친구들은 저기 밑에까지 간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꼭 오는 거 추천. 와, 여긴 진짜 오는 거 진짜 추천한다. 이렇게 작은 계곡도 있고. 어, 이거 로즈마리 같은데? 이거 로즈마리. 아, 진짜 너무 향기 좋다. 야, 이렇게 허브 밭도 만들어져 있네. 이게 다 허브인가 봐. 우와, 너무 좋다. 아, 지금 바다로 더 가까워지고 있어. 와, 저 바위 봐. 너무 멋있다, 맞지? 이렇게 다리가 있고, 다리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내 친구 세 명이 저기서 늙은 아줌마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근데 바다가 엄청 맑아. 와, 여기는 진짜 꼭 오는 거 추천. 근데 이 바위들이 엄청 미끄러워서
이런 나 같은 신발은 좀 비추. 여기가 낚시 스팟인가 봐. 여기 낚시하는 아저씨도 있어. 두 분이나 계셔. 저기. 내려가서 보는 건 너무 예뻤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카페에 갈 거지만 식혜를 하나 먹고 갈게. 애들도 너무 힘들대. 너무 예쁜데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어. 와, 여기 파전도 팔거든? 근데 파전 냄새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저 바다를 보면서 파전을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 파전이랑 간장이랑 깍두기, 시금치. 이 바다뷰랑 함께 먹어볼게요. 와, 이거 봐. 오징어 진짜 많이 넣어준다. 장난 아니야. 파전이랑 식혜 맛있게 먹고 다랭이 마을 투어 끝. 이제 친구들이랑 다른 곳을 한번 가본다. 아, 너무 맛있었고 예뻤고 그리고 조금 힘들었어.